울산의 남쪽 끝자락, 울주군에 위치한 석천마을. 이곳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이야기가 담긴 문화유산 석계서원이 있습니다. 예 선생님은 1373년도에 태어나서 가지고 1445년대에 돌아가셨는데 그동안에 일본을 40여 차례 통신사로서 667명을 포로로 잡혀간 조선 사람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 세종 왕조실록에 한 60페이지 정도 실려가 있어요. 실록에. 조선 전기, 외교관으로서 큰 업적을 세운 이해 선생을 기려 만든 석계서원. 이곳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? 이 석계서원은 대원군 때 600몇십 군데 서원을 중에 47개만 난간하고 전 철폐령이 내려가지고 우리 서원도 할 수 없이 시조 여자 할아버지를 설단에 모시다가 2003년도 온 이래 문중의 유림에서 사당 이거 모실라고 이 석계서원을 복원해가지고 지금 초하루 보름날은 우리 사당에 분향회를 올립니다. 서원 이 터야 앞에 이래 회화강이 흐르고 저도 뭐 여러 서원에 인고서원 뭐 옥산서원 여러 개 가봤지만 이래 풍채가 좋고 경치가 이래 아름다운 데는 우리 석계서원 만한 데가 한 번도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우리 후대에서도 영원히 이게 잘 보존해 가지고 후대에 이래 다 물려줄 셈입니다. 우리의 역사와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석계서원. 이곳에서 옛 이야기 속으로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?